젊은 사장님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제 많이 나올 때 기준으로 한 60팀, 70팀 정도 웨이팅이 되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일주일에 저희 사무실에도 한 서너 팀 정도 캐리어나 가져오니까 가게 나오면 연락 달라고. 땅값도 표준도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중 저녁 이른 시간 젊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출구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가던 이들은 간판만 봐선 어떤 가게인지 알기 어려운 상가나 실내 포차로 향합니다. 6시가 지나자마자 가게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빕니다. 지하철 신당역 1번 출구에 나와 이면도로 초입에 있는 한 칵테일 바입니다. 무당이 많았던 신당동 특성의 인테리어를 차용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게 오른쪽 고양이 석상이 있는 곳이 입구로 손님들은 이곳을 통해 드나듭니다. 외관만 보면 점집이지만 실내엔 위스키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점집과 가구점, 쌀가게가 몰린 신당동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에 이어 힙당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말엔 1시간 이상 대기해야 입장이 가능한 곳도 꽤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장님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제 많이 나올 때 기준으로 한 60팀, 70팀 정도 웨이팅이 되죠. 신당동은 원래 1950년대에서 60년대 서울 최대의 양곡시장이 있던 싸전거리였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배달원으로 일했던 쌀가게 복흥상회가 있던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는 서울중앙시장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60년이 넘은 쌀창고를 개조한 카페가 2016년부터 들어서면서 이색적인 술집과 식당 등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양곡 상회들과 현대 감성을 불러넣은 상가가 조화를 이루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싸전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신당동이 힙당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성수동 등 타 상권보다 저렴한 임대료,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입지 등이 꼽힙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상권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서울 3대 시장으로 꼽혔던 신당동 터줏대감 중앙시장도 다양성을 앞세워 젊은 층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음식을 파는 식당을 비롯해 먹거리, 구경거리가 가득합니다. 과거 전통시장을 찾는 어르신들과 외국인, 젊은 층이 섞여 있습니다. 장 보는 곳에서 즐기는 곳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 세계 전통시장의 트렌드와 일맥상통하는 셈인데요. 신당동 상권의 전통의 강자, 떡볶이 골목도 닭발과 같은 사이드 메뉴가 주목을 받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오려고 오던 사람들이 이제 신당 자체로 온 김에 저희를 들리는 게 되는 거라서 많아지긴 했죠. 한 토지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신당동이 위치한 2023년도 중구의 토지 평당가는 전년 대비 1억 1,360만 원에서 1억 1,664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가격 상승세입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평당가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승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대 상가 자리엔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붙었습니다. 권리금이 적어도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입니다. 임대료도 4년에서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힙당동이 속한 서울 중구 황학동 일대 지난해 4분기 평균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18만 1,122원으로 2년 전 임대료와 비교해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임대료가 빠르게 올랐지만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들은 줄을 서면서 매물은 품귀 상태입니다. 중개사들은 매물을 찾아달라는 요구는 많고 임차인 대기자도 많지만 물건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충으로 올지로 거기에 뭐 골목 안에 뭐 3층 안에 뭐 간판도 없이 하고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연장선에서 여기도 이제 찾아오면 오는 젊은 시절 딱 처음에 하는 이야기 낡으면 낡을수록 좋다. 그래 임대료도 안 비싸고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자기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죠. 일주일에 저희 사무실에도 한 뭐 서너 팀 정도 캐리어나 찾아오니까 가게 나오면 연락 달라고. 땅값도 표준도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중심 상권으로 성장한 성수동과는 달리 신당동 일대는 발전이 더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 공장지대로 매장의 규모가 컸던 성수동과는 달리 신당동 상가들이 워낙 작고 노후화돼서 개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월세도 오르고 권리금도 많이 붙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합니다.